스마트 기기에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드롭박스 많이 쓰죠. 드롭박스가 이제 용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많이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결국은 드롭박스에 있는 오픈 API 때문에 다양한 어플에서 드롭박스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작은 거지만 실제 하나하나 그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서는 엄청 큰 부분이에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는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 사용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용량만 늘리지 말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 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 어플 중에 이제 마인드노드라는 어플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인드노드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아이서트나 수많은 어떤 그 마인드맵 어플에서도 비슷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거냐면 그럼 마인드노드에는 이런 드롭박스에 저장하는 방식을 지원을 해줍니다. 결국은 드롭박스는 내 데스크탑 환경이죠. 컴퓨터. 결국은 어떤 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 환경에 바로 저장이 된다는 뜻인데 이런 스마트 기기에서 저장을 바로 노트북에 한다는 것은 큰 매력이거든요. 결국은 이동 중에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 또는 이런 패드를 통해 마인드노드를 통해서 생각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곧바로 그냥 노트북에 저장을 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노트북에서 바로 꺼내서 마무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는 기초 작업들, 기본 작업들을 좀 진행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다듬어서 최종본을 만드는 것은 이제 노트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쌓여가면서 다양한 경험치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어떤 그 방송 자료들도 보면 잠깐의 어떤 그 마인드로 생각을 정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은 이런 어떤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사용들이 계속 그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떤 아까도 비슷한 얘기지만 노트북의 사용들이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무리만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결국은 노트북 사용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마인드노드 어플을 사실 아이폰에도 있지만 이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패드로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패드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인드노드 사용예 그러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적습니다. 뭐 좋다 뭐 그냥 적겠습니다. 그냥 예 좋다 뭐 이렇게 저장된 부분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기초본을 만들게 되죠. 뭐 지금 강의한 내용이 아마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을 바로 그냥 저런 노트북에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 어디다 저장을 하겠느냐? 뭐 이메일로 아니면 포토 아니면 드롭박스 샌드 테 드롭박스라고 하면 어떤 포맷 방식으로 마인드노드로 해서 쉽게 내가 컨텐츠를 어디다 저장할 수 있는 바로 데스크탑 어디에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저장 카피.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마인드노드를 저장하게 되는데 또 컴퓨터에 있는 내용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동기화라는 버튼을 누르면 드롭박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긁어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내용들을 똑같이 불러올 수 있는 역할 기반들을 해줄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한 내용들을 이런 저는 이제 맥북 에어를 쓰는데 여기에서 불러와서 좀 더 추가적인 정리를 하고 진행된 데이터를 또 다시 여기서 또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둘의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